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천안사의 성원 스님을 모시고, 자, 약초식품, 그죠? 몇 가지 산야초, 효소명인, 지난 뭐 50년간, 60년간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산야초를, 그죠? 모아서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그죠? 전혀 방부제 없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병자들에게 병을 고치면서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성훈 스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 지금 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우선 콩을 국산 콩이다. 요 된장은 이제 15년, 지금 횟수가 16년째 들어갑니다. 16년째 들어가는데, 요거는 저희 신도분이 이제 시골에서 봉화에서, 봉화 문단에 계셔요. 그분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노보살님이 80 노인네가 당신 손수 농사를 지어서 메주를 끓여서 불 떼가지고, 그래, 황토방에다 띔을 띄워서, 황토방에 그죠 따뜻한 데에서 그리고 볕집을 띄워가지고 깔고 요래 갖고 띄워서 그래 주시는 거를 제가 갖다 장을 담아서, 제가 띄울 조건이 못 돼서 못 띄고 그 보살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담았는 건데, 여기 담을 때 이제 약초를 그 뿌리 줄기로 된 약초를 막 갖다 큰 솥에다 꽈요. 꼭 까가지고 그 약초를 아까 저거 한번 줘봐요. 이 약초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나 보네, 그죠? 이 약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꽈서 이제 다 채로 받쳐요. 받쳐가지고 또 보자기를 깔고 다 걸러서 이물질 안 들어가게 다 걸러서 고무를 갖다가 천일염을 천일염도 1, 2년 된거 아닙니다. 다 10년 넘은 거. 오, 천일염 10년 된 거, 다 아이고, 10년 예.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간수가 빠져야 쓴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넣고 그 약초에다가 해서 이 된장을 담아서 50일 동안 이제 그 간장을 담아서 발효를 시켜가지고는 이제 50일 되면 건져요. 간장하고 분리할 때에 그러면 그 된장에다가 또 이제 치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를 깨야 그렇지. 되니까. 깨가 넣을 때에 또 약초가루가 하소가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약초가 들어갑니다. 와, 한, 그래요. 예, 일곱, 산도라지, 뭐, 여덟 가지 여덟 그 정도 더더, 들어가지고 치대서 넣어가지고 논리다니. 된장이 좀 까맣습니다. 이거는 하소가루 들어가면 까맣습니다. 그래 먹으면 처음에 먹을 때는 구수한 맛이 있으면서 나중에 쌉싸름한 맛은 그게 하소 맛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먹으면 먹지 말고 밥하고 그냥 된장 이렇게 날 비벼가지고. 된장에 그냥 상추 싸 먹어도 좋고요. 여기는 방부제도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내 손수 직접 했는 거라서 믿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렇죠. 이거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듯이 이걸 내가 체험을 하잖아요. 내가 직접 먹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죠. 건강해진다. 근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붐으로 뭘 대량으로 하는데 저는 대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죠. 기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80 노인이 손수도 그죠? 해야 되고 또 약초가 그만큼 또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네, 그렇게 그죠? 대량으로 하면 약초를 갖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수입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양이 작아도 인연이 닿는 분들이 먹고 나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 웰빙이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숙성된 된장, 예. 간장, 고추장이. 내 그렇죠. 말이 아니고 방송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된장, 약고추장, 약간장, 그죠? 이거 해서 저희는 뭐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13만 원, 15만 원, 뭐 여러분이 만약에 도네이션으로 더 많이 주셔도 되는데 몇 명에게 못 팔아요. 얼마가 안 돼요. 그죠? 많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선착순으로 그냥 몇 명밖에 지금 요새는 저희가 좋은 거돈안 아낍니다. 그렇죠. 생활 예. 능력하고 건강을 위해 먹기 때문에 그돈그 몇만 이거 재료 들어간 거 하면은요 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재료하고 그 정성, 그죠? 요즘에 뭐, 우리 커피도 가서 어디 가서 뭐, 진짜 뭐, 몇만 원 주고, 만 그죠? 오천씩 줘야 되더라요. 그렇죠. 예. 된장, 일반적인 된장도 4, 5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약간장, 전부 약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요 믿고 밑에, 드셔도 그죠? 됩니다. 예, 여기 믿고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농협구좌, 김선경, 이렇게 해서 다 깔아드릴 테니까, 꼭 연락을 하시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정말 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먹어보진 않지만 지금 이미 주문했습니다. 제가 빨리 좀 먹어보려고. 이따 예,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먹어봐야 되는데 그죠? 네네네. 예, 나가서 한번. 발효 약초
된장입니다. 발효약 된장. 간장도 또 그죠? 새카맣고 아주 간장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간장은 뭐 하면 좋아요? 뭐 국된장 뭐 뭐예요? 그게? 미역국도 좋고 미역국 끓일 때 넣고 나물 볶고 넣고 좋고 그냥 넣고 또 밥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간장만 넣고 비벼서 김 싸 먹어도 좋고 다시마 같은 거 사서 좋고 다시마 너무 좋습니다. 소화 잘 되고 예, 소화 잘 되고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너무 짜진 않고 그렇게 안 짭니다. 국에 넣을 수 있게 그죠? 네네네네. 미역국 끓일 수 있게. 그 큰 스님은 내가 그 한 병 드렸더니 간장만 넣고 비벼가지고 잡수. 너무 맛있다. 고추장은 또 얼마나 맛있고 고추장 얼마나 좋아요. 많이 들어서 너무 맛있죠. 고추장에도. 네. 고추도 지금 어디서 가져오겠네 그죠? 고추도 맹 이 보살님한테. 보살님이 아이고 팔순 되신. 예예 대단하시죠. 대단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팔순 노인께서 하시는 거라 막 그저 대량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말 몇 명에게만 지금 여러분에게 네네. 특히 박영수 미래 TV 보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책을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쓰고 있는데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로. 그래서 지금 오늘 약된장, 약고추장, 약간장, 그죠? 된장, 간장, 된장, 간장, 고추장이네, 그죠? 네, 그렇게 세트로 저희가 팝니다. 한 개씩 파는 거는 1kg씩. 예, 1kg씩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이 많이 내셔도 되지만 15만원에서 그죠? 20만원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스님이 딱 보면 어디에 아프다 저 사람이 그죠? 어디에 뭐가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도 해 드리고 이거를 뭐 이걸 사셔야 상담이 되죠. 우선 그죠? 좀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는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까? 예. 아무튼 제 동생이 직접 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아팠는데 너무너무 좋아져서 제가 기분이 정말 좋고요. 은혜를 지금 갚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안사 서원 스님께서 발효약품 약초 그죠? 100가지 산야초 그 산에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돌아다니셔야 되겠어 그죠? 다음에 내가 또 된장 부채드릴 때 그거 한번 한 병 선사해드리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주무실 때 여러분 잠깐씩만 잡수면 아주 손안이 잘 되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시중에 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치료까지 어제 받았잖아요. 너무 잘 잤어요. 푹 자고 그러셨어요? 예, 허리 아픈 것도 다 지금 좋아진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난 한 5, 60년, 60년 됐네 그죠? 60년간 네. 기치료 그리고 산야초 이런 거 발효식품 여기에 전문가 박사입니다. 60년 뭐 연구를 하면은 박사 그냥 논문 잘 써가지고 박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그게 제일 박사입니다. 공부가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약된장, 약간장, 약고추장. 이 약초를 하려고 하면 전국이 다 다른 2부까지 가서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아, 2부까지 가서. 그럼요.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약초. 네네, 여기 안에 네. 약초가 다 들었답니다. 네. 또 이것도 희한하네. 이렇게 많아요. 한 20가지, 30가지 되겠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네. 다 못 써서 그 정도만 써놔. 네. 네. 아, 우리 지금 이제 천안사 성원 스님, 저는 어디에 있죠? 경북 영주시 순흥면 주계로 136번 길 55-20 천안사 있습니다. 예, 천안사입니다. 네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죠? 이 된장 이런 거 주문하시고 싶으면 천안사에 가서 하셔도 되고 가면은 그죠?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아, 맛있는 된장국 끓여드립니다. 된장국고요. 예. 그렇게 마늘 하고 해서 그 백야초 그 효소로 해서. 또 샐러드 같은 것도 또 해드리고 아이고 네, 대단합니다. 직접 다 해드리고 예, 전부 그래요.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오이소 예 가야 되겠습니다. 가고 자주 이제 모셔가지고 그죠?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나눕시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천안사의 승원 스님을 모시고 약된장, 약고추장, 뭐, 어떻게, 그리고, 살아오신, 그죠? 70세이신데, 60평생 살아오신, 그 아주 값진 경험을 우리가 듣고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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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타불.